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Celebrities like sports stars or players and magicians have a good influence on young people. Stop. Everything has a time limit. Okay? Every question has a time limit. And which you need to complete. Your speech or your statement. You understand? There's no time to No, that's wrong answer. That's a wrong answer. Okay? Okay, number two, do you prefer to make a schedule beforehand or do you prefer to figure out as time approaches? You have 15 seconds to think about the answer and you have another 15 seconds to give me your statement. Beep. No, you have 15 minutes to prepare your answer. Stop. Yes. Start. It has me rich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s. But sometimes non-prepared situation I have. Stop. Okay. I don't think you're ready. I don't think you're prepared. Okay? Yes, do you know what I mean? Yes. 난 너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생각된다. I don't think you're prepared. Okay. You need to prepare. You need to be prepared.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So, 우리 파트 2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림 설명했지? 예, 그림 설명이라는 것은 그때 선생님 뭐라고 그래서 처음에 In this picture, 이 그림에서는 그치? I can see, 나는 볼 수가 있다 이런 거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People 또는 person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라면 한 사람 얘기하면 되고 두세 사람 이상 있으면 당연히 people 말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 있는 이 place setting이라고 place setting 뭐냐면 그 배경이 어디냐 그 장소적 배경 그 장소적 배경이고 가능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time setting도 본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해야 돼. 실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실내면 실내면 time setting 의미가 없어요. 불을 켰기 때문에 이 실외일 경우만 얘기합니다. 실외인데 뭐 이게 지금 뭐 낮인 것 같다. 그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지. 낮인지 밤인지 모르죠. 실내에서는 항상 실외일 때만 가정하여 time setting, 시간적 배경, 장소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 뭐요? Objects, 사물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사물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 current situation. 네, current situation은 현재 본인이 판단했을 때 지금 그림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current situation
를 얘기하고 마지막이 하도 되고 안 하도 되지만 이게 사실 이거는 본인의 opinion 자신의 의견 전달 plus experience 경험 이건 정말 안 해도 돼 근데 정말 좀 내가 뭐랄까 우리 유창성이라고 그러죠 fluency라고 하는 영어 영역에서 유창성 이 fluency를 위해서는 내가 어차피 공부할 거 이거 좀 같이 얘기하자 상황을 보고 본인이 아 이런 경우는 나도 이런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 사실은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한 거는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 네. 네. 이것은 토익의 파트 1과 연계돼 알겠지만 토익 파트 1 알지 일반 그냥 그 토익 있잖아 우리가 치는 영어 토익 시험 토익 알죠? 파트 1 듣기에 나오잖아 In this part of test, you will see four pictures. Each picture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Okay. It's corresponding to corresponding to the picture which statement is accurately describing the picture.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part 1에 있는 게 여기는 이게 우리가 part 2 그림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연결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이 있다. 그 지난 시간 연습을 한번 해봤긴 했는데 아, 두 사람이 여기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여기 보니까 사무실이야. 그치? 사무실이라 칩시다. 그쵸? 그 얘는 워먼이고 얘는 맨이야. 그 두 사람은 일종의 뭐라고 했어? 대화를 하고 있죠. 그치?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탁자가 있는데 탁자에는 간식거리들이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처음에. 자,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지. In this part of the picture. 그래서 1번이라고 그래. In this and this picture, 이 그림에는 I can see. In this picture, I can see to communicate for... 아니요. 그냥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 Two people. Two people. 그 다음에 아니죠. 선생님, 뭐 그들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지금 장소를 얘기하라고 그랬지. In their office. 그들의 사무실이라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I think야. I mean probably. Probably가 뭐야. 아마도거든. There's object라 current situation. 그 프로젝트를 건너뛰고 바로 current situation을 가는 지금 순서대로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만 자기 습관을 가져야 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선생님 이 생각 어떨까요 저 생각 어떤가요 지금 그러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본인이 실력이 오른다면은 그때는 지 마음대로야 왜냐하면 그런 단계 가기 전에 자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는 게 어떤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게 맞지 지금 선생님 생각에는 뭐냐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영어 그 초등학생들 영어하는 게 JET 영어 스피킹이 있거든. 네. 그 다음에 GTF라고 있어. 이것도 GTF 같은 경우는 또 초등학생, 중학생 영어 스피킹 말한 거거든. 그 다음 주니어 토익도 마찬가지. 이런 토익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림 설명했어. 그것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똑같아. 기본기란 거지. 초보 학생들, 초보 영어 그 배우는 사람들 해야 될 습관적인 거. People, place, time, object, current situation 이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PPTOC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place, people, place, time, object, current situation.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나는 앞으로 PPTOCS를 할 것이다. PPTOCS 이렇게 하면 여기 맞춰서 연습을 쭉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선생님 아직 연습이 안 됐습니다. 그런 소리를 또 하면 왔다리 갔다리 그냥 하는 거죠. 늘 지난 토익 할 때 마찬가지. 선생님은 이렇게 허투루 돈 낭비하지 말라. 충분히 연습돼서 여기 왔을 때는 배우가 돼, 또 연습도 하되 배우고 가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그래도 PPT였어. P가 뭐야? People이죠. 그다음 P place setting은 office야. 그다음에 time setting은 이럴 때 지금 상황이 시간인지 모르잖아. 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어떻게? 지금 일하는 시간이잖아
사무실에. 아무래도 사무실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 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알 순 없지만 I'm not sure. Not this time.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I'm not sure it's daytime. It's daytime. If it is daytime or no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Daytime 하면 대낮이어야 되냐? 낮 시간대.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지. Not sure도 있지만 sure if or not인데. 자, if or not은 인지 아닌지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 난 이게 지금 낮 시간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 근데 꼭 이거 말해야 돼요. 꼭 말해야 돼요. 묻기 전에 선생님이 또 말하지만 연습이야. 본인의 루틴을 가져가야 돼. 스피킹 루틴을 없는 학생들은 영어는 배운다고 할 수 없어. 학생들이 자기 고집으로 아, 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때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 어때요? 그러면 영어를 뭐 선생님 수준하는 거지. 항상 그 영어 이런 스피킹 테스트나 이런 그 영어를 배우는 상황에서는 스피킹 루틴이 제일 중요해. 자신만의 할 때마다 쓰는 고정된 영어 표현도 있지. 그걸 이제 스피킹 루틴이라고 선생님이 정의를 해보자. 스피킹 루틴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는 이거는 무조건 입을 열어서 영어라는 걸 말할 때는 이걸 다시 집어넣어서 얘기한다. 그래서 타임 세팅이 지금 모르잖아. 그럴 때 이거 한번 그냥 습관적으로 쓰라고. I'm not sure if it is daytime or not. 이러면 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if or not을 쓰는 게 언제 이런 걸 써야 되는지가 체득이 된다고. 아, 뭔가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나면 지금 이거 할 때 쓰는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 이런 상황이 비슷한 얘기를 할 때 이걸 쓸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지, 알겠니? 그치, 계속 이거 선생님 굳이 아니야. 굳이 말해야 되려고 하기 전에 스피킹 루틴을 가져가서 PPT, OCS를 써서 그 안에서 내가 다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시간 안에 말할 연습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꾸겨 넣어야 돼. 꾸겨 넣으면서 연습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이제 타임 세팅에서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이제 타임 세팅에서 오브젝트로 오브젝트잖아. 그러면 전경에서 배경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어때? 여기 그 두 사이의 사이를 할 때 between이죠. between them 하면 어떻게 해? 그들 사이에 뭐가 있어? some table 이라고 할까요? 왜 some table 할까요? a table 이죠. some table 하면 물론 some kind of table 하면 뭐 일종이 하는데 그거는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정현이가 네가 영어 지금 하는 그 상황에서는 정확한 문법을 지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알겠지? 네. 현석이가 할 때는 반드시 그 문법에 맞게 가자. 네. Between them, their table 있고 또 뭐야? 간식을 영어로 snack이라고 해도 되는데 refreshment라고 토익에 paper toy가 나와요. 그렇죠? refreshment. 네. 간식거리. 간식거리가 refreshment가 있다. 근데 어디 위에 있어? 탁자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탁자 위에 있는 것을 함께 설명을 해보자. 오케이? 네. 그래서 선생님 굳이 이제 refreshment를 넣어놨다. 여기서 뭐 복수를 해도 되고 단수를 해도 되는데 복수로 가도 됩니다. refreshments. 자, 이거 지금 PPT 나왔죠? 네. 그 다음에 a object 또 object 하면 이거 문이 어때요? 닫혀있죠? 그래서 the door is closed. 선생님이 문장을 다 쓰지 않는 이유는 네가 혼자 공부할 때도 키워드만 뚝 던져놓고 그 던져진 그 단어들을 활용해서 말하는 습관이 필요해. 이걸 어디에 쓰냐면 선생님이 통역할 때 우리는 통역하는 사람들은 항상 노트를 이게 그 링 노트를 주는 줄 알고 쓰거든. 딱 통역가들이 들고 있는 노트야. 그럼 손가락했는데 문장 다 적을 수 없잖아. 네. 그래서 뭐만 적어? 그냥 필수 단어만 적어놓고 나중에는 본인의 영어 스피킹 실력으로 만들어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거야. 만약에 이거 보면 뭐 file, send,
late께 있잖아. 파이센을 하면 얘기를 하잖아. 아, 그러니까 파일을 늦게 보내 가지고 네. 좀 지금 뭐 아직 그 발송이 좀 늦어졌다라고 하면 the delivery of your email about this matter has been delayed due to some late some issues. 이런 식으로 가지고 몇 개 단어만 적어 놓고 조합해 가지고 영어를 말하는 거야. 그게 통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략 중 하나거든.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키워드만 중요한 것만 뚝뚝 적어 놓고 때 나중에 조합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 된다. 일단 여기까지가 object고 여기 time이고 여기 place, people 이거는 뭐야? place, time, object 두 가지 정도 얘기했다. 너무 많이 하려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맞으면 뭐야? 네. current situation, CS다. 뭐 하고 있어? 선생님 혹시 이거 넘겨서 해도 될까요? 나중에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Having a conversation. 자, have a conversation의 뜻은 알겠지? 네.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그렇죠? Have a conversation. 자, 그래서 이걸 네가 한번 적었지? 네. 저,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Speaking routine이기 때문에 봅시다. 네. 자, 있는 그대로 합시다. 가르치는 대로 뭐 더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자, 처음에 in this picture I can see two people in their office 지금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 그냥 단수까지 다 한꺼번에 얘기해 버렸지? 네. 네가 아까 말했던 건 there are 돼. There are two people in their office 또는 in the office, in an office. 사실상 이거는 크게 상관없어. 네. 그럼 뭐 이렇게 in an office에서 아무 상관없죠? 우리가 부정관사 어를 쓰는 건 언제라고 그랬어? 첫 언급 때 어떤 것의 사물에 대한 언급을 처음 할 때는 명사를 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고 그 다음 타임 세팅 뭐라고 그래? I'm not sure if it is daytime. Or not은 문법적으로 나중에 토익을 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I'm not sure if it is daytime. 이 it은 우리가 언제 쓰냐면 비인칭 주어라 해서 시간이나 날짜, 요일, 정도 이런 거 말할 때는 it이거든.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럼 뭐로 가야 돼? 그러면 object. object죠. 그럼 there is a table. 그럼 어떻게 이거를 관계 대명사로 연결하면 좋아. 여기서 이제 본인이 좀 일부러 공부하는 습관을 which를 쓰는 습관을 가져. Which is full of 자 뭐뭐로 꽉 차 있다. Which is full of refreshments.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시간 이제 30초 안에 해보려고 하면. I guess 뭐야 추측컨대 they a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their job 그들의 일에 관한 그걸 얘기한다 알겠지? 실수 아닌 실수한 게 여기 지금 FIFA 피플이 아니야. 지금 이거 아마 이 구간 구조를 입하고 모양을 잘못하기 때문에 피플이 되는 거야. 다시 해봐 이거. 봐, 피플이 아니야. 이 푸 소리가 나거든. 그러면 그럼 네가 하면 피포 이렇게 들려. 피포. 그러면 원어민들은 이게 무슨 단어지? 싶을 거야. 그러니까 특정 단어들 그러니까
늘 쓰는, 자주 쓰는 영어 단어일수록 더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거든. 쉽고 간결하게. 해봐. 이거는 양수놈이라 해서 입술 두 개가 부딪혀서 터지는 소리 나는데 여기 절대 이빨이 관여돼서는 안 돼. 해봐. People. 주둥아리 입만 사용하는 거야. 입술만 people. 자, 여기도 네 for 넣는다. People. 봐. 네 지금 입을 쓰지. 네가 이빨이 여기를 레비오덴탈이라고 하는 거야. 레비오덴탈이냐면 입술과 밑에 위에 있는 윗 이빨이 만난 거를 레비오덴탈인데 그를 이렇게 이빨과 이 그 입술 만나면 푸 소리 나는 거야. 절대 이걸 개입해서는 안 돼. 이거야 그냥. 그 턱을 내밀어 봐요 그냥. People. People. 그렇지. 네가 이렇게 하는 거 FIFA 하면 FIFA라며. 이거는 우리가 fine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잘 못 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I'm fine을 I'm pine을 하잖아. 오히려 I'm pine 할 때 그 푸 소리가 이거야. I'm pine 할 때 여기 이 pine 그러니까 이빨이 위이빨이 윗니빨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돼. 붙어서는 안 돼. 그냥 people. 우리가 봐 pie. 그 또 봐라 니가 습관적으로 pie 하거든. 아니야. 하지마. 이빨이 이 밑에 입술과 대해서는 안 돼. People. 집에서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FIFA 하거든. 니가 그러니까 왜냐면 턱을 당겨. 니가 영어 말할 때 아랫날을 턱을 목적으로 당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강 구조가 어떻게 윗니빨이 앞에 있는 밑에 있는 밑술을 부딪히거든. People. 나도 그래 된단 말이야. 절대 그러지 않아. People. Fine 할 때도. Fine은 이거 맞아. 오히려 이 F 소리 낼 때는 더욱더 윗니빨을 드러내가지고 Fine이 맞아. 원어민들아. 발음만 일단 People. 그래서 People. 우리가 그래서 그 한국말로 뭐죠? 파다 해봐. 파다. 파다. 그래. 한국말 파다의 그 파는 똑바로 내고 있잖아. 그 파의 파다의 people인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까? 자, P 해봐. P. P. 그래 그거야. 근데 왜 fee라 하냐고. 그렇지? 맞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peoples가 있을 순 없어. peoples는 민족들이야. 여기 s 붙이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되는 게 s를 붙였을 때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붙이는 거야. 그러지 않을 때 people's 해버리면 이 사람 두 사람이 민족들을 민족성을 다루는 거야. 이 사람은 무슨 아시아계고 저거는 뭐 멕시코계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할 때는 모르겠지만 굳이 특정 상황이 아니고서는 people's 할 일은 없다. 그냥 people. They are Asians, they are Indonesian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So in this picture, I can see two people in their office. I'm not sure if it is daytime or not. There is a table which is full of refreshments. I guess they are having a conversation about their job. 이 보라색 섹션의 일부분만 얘기하면 돼요. 제일 잘못한 부분은 이걸 얘기 안 했고 이거 얘기 안 했고 그렇죠. 이걸 얘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or not은 말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 금방 아까 얘기했지만 if something or not은 하나의 세트야. 근데 or not은 말하지 않아도 돼. 여기 나왔잖아. 그러면 그냥 I'm not sure it's daytime. 아니 if를 얘기 안 하면 안 돼. 지금 아니라 I'm not sure it's daytime라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 낮 시간이다라는 것이 확신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낮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경우 난 낮 시간이라고 확신은 안 드는데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if를 써야만이 된다는 거야. if를 안 쓰면 의미가 없다. I'm not sure if it's daytime or not. 그런데 그만큼 루틴을 가져가서 하나의 세트처럼 얘기하다 보면 if, I'm not sure if, I'm sure if, I'm not sure if 뭐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가. 그래서 I'm not sure if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와 쇼핑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친구라는 애가 너한테 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너 사라. 너 입어라.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래?
I'm not sure if it fits me. 이게 나한테 딱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안 들어. 누군가 당신, 본인에게 어떤 그 제안을 했어, 의견을. 근데 그것이 나에게 맞는지 또 어떤지 확인이 안 된다. 그럴 때는 I'm not sure if 이걸 항상 세트처럼 해보라는 거야. I'm not sure if. 하나를 배웠으면 선생님이 영어 스피킹 했을 때 빨리 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다음 시간에 그 원어민이나 선생님을 만났으면 그걸 무조건 쓰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선생님 어 너 이제 좀 영하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런 칭찬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영어를 더 하고 싶어지거든. 그러니까 네가 만일에 네가 사회생활 잘하고 눈치가 있다는 친구라면 위에 사람이 또 선생님이 했던 표현들 그 다음 시간 무조건 쓰는 게 필요해.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걸 해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본인도 할 마음이 있고 선생님도 얘가 준비가 되는 거라서 더 이렇게 더 다음 단계인데 그럼 영어 원어민을 만났을 때 마찬가지. 내가 어떤 원어민 특정 원어민을 만나잖아. 그러면 그 원어민하고 대화하는데 어? 그 지난 시간에 내가 너하고 얘기하면서 했던 영어 표현을 네가 지금 쓰고 있네 싶으면 원어민 어때? 아니 그 사람과 말을 하고 싶었겠지. 원어민이 한국 사람이 너무 영어를 못하잖아. 그러면 진짜 원어민이 진짜 마음이 막 성인처럼 이 그 뭐야 관용이 풍부하면 관계는 이어져.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원어민이라면 좀 네가 생각해도 어떤 외국인 내가 얘기하는데 얘가 절대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어떻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만나다가 가르치다가 근데 이 친구가 그 한국말을 배울 만한 태도나 그러한 그 도전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만날 거야. 만날 때마다 계속 영어만 쓰면 안 만날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뭐 어쨌든 뭐 부족하든 영어 표현을 막 배우려 하고 한국어로 표현하고 쓰려면 너도 그 친구를 만나면서 즐거워하겠지.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너도 영어를 누군가 할 때 어때? 그 전에 배운 거 또 최근에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들었던 거를 그 다음 만나 그 다음 다음 만나면 그걸 써야 되는 거야. 그래 본인과 그 만나는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는 뭐냐면 내가 저걸 가르쳐줬잖아. 이걸 완벽히 네가 다음 시간에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발전에 그다지 속도를 붙지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핑계를 대기 전에 준비를 하라. 선생님 제가요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쳤던 몇만 명의 학생들 중에 딱 그거 딱 들어가면 이 친구는 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학생이야. 냉정하게 말했을 때. 선생님은 코치와 같으니까. 그치? 코치가 맨날 좋은 말만 할 수는 없거든. 좋은 말만 하지만 학생이 그 스케줄링에 맞춰서 안 해오면 선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만일에 네가 I'm not sure if를 내가 이제 가르쳤잖아. 다음 시간에 이런 표현들은 네가 준비가 돼야 돼. 알겠지? 그래야 돼. 핑계하기 전에 준비를 해라. 핑계보다는 준비. 알겠지?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요소는 얘기 어떤 걸 말해야 될지에 대한 대화 요소를 말해줄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렇지? 두 번째는 장소에 대한 얘기. 그렇죠? 세 번째는 PPT, time이니까 시간에 관한 얘기. PPT. 그 다음에 object. 예. 이거. 그 다음에 상황. Current situation. 이렇게. 여기 맞춰서 한번. 여기 있잖아. 토익은 이게 뭐 해주는 말이야? 모르지. 토익 공부하는 친구들 많아.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이야. 그야말로 어떻게 국제적인 말이는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시험이지. 그러면 국제적 의사소통을 할 때는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have talk about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다. 맞지? 그건 뭐 틀리잖아요. 네가 만일에 예를 들어서 they're talking about their work.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건 상관없는 얘기야. 무조건 되지. 그러나 격이란 게 있어. Have a conversation.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와 뭐뭐의 대화를 하다에서 격이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적인 그 기업에서 그 한 회사원과 다른 회사원의 대화나 내가 어떤 회사인데 국제적인 뭐 내가 한국에 있는 한 회사고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 그 직원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since we have conversed for a year 우리가 1년 동안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과 we're talking about this 그러니까 격식 없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 다른 거지 영어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미국에 가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물건을 빌려 싶자 Can I use your phone? 내가 당신의 전화기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문화거든 영어거든 근데 이거를 Would it be possible for me to use your mobile phon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격조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말해서 Can I use your phone? 해봐 Would it be possible for me to use your mobile phone? 이러면 딱 듣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가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단어를 말하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상대방을 하는 건 어떻게 해 너를 판단하게 만들지 아, 이 사람은 그냥 쉽게 다룰 사람은 아니다 함부로 대화할 사람이 아니다 조금 나도 격식을 차려서 이분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나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나? 네. 선생님 외국어 얘기할 딱 이렇게 얘기하지. 딱 보고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 못 하고 싶어서 막 해도 갑자기 이렇게 격조 있게 영어를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관심 가지고 알고 싶어하나. 그러니까 어떤 영어를 쓰고냐에 따라 대화를 다른 거예요. 선생님은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국제적인 대화인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냐요? 당연히 되지. 그건 내 친구를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나? 네. 근데 생각나는 게 전혀 없다. 내 머리에 맴도는 건 이거밖에 없다. 아무 문제가 없어. They're talking about their work. 이렇게 가지고 격조가 있다고 판단한 건 아니야. 이거는 정확한 답인 거고 이거는 네가 격식을 좀 더 차리고자 했다는 매너가 있고 그러니까 토익 점수 스피킹 보면 매너가 있어. 매너 점수 무조건 있어. 네가 우리가 만약에 스피치 할 때도 이 사람 매너 점수 있잖아.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이것과 제가 여기 계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 니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너적 자문이잖아. 그런 것도 영어도 있다는 거지. 그걸 알고 하자. 그래서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본인이 적은 답을 일단 파트너면 I think my answer to that is teachers are very influential. I was influenced a lot by my teacher. Okay, 됐고. So, 그래서 if a student has experience the teacher. Summary. He or she, 잠깐 보세요. 그 찾을 필요 없어. 네. Is very lucky. Historic. And he or she is likely to succeed. 여기서 뭐 굳이 그렇지는 않지만 뭐 네. 선생님 경험 많다 해서 학생이 발전하겠냐마는 말일 뿐이니까 연습을 하자 그러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여기 보면 이 답을 이어서 해야 돼. 이게 1번이라고 하고 이게 2번이라고 이거 3번이라고 합시다. 네. 또 이게 또 4번이야. 즉 네 개 문장을 얘기한다고 치자. So I think my answer to that is very And that is teachers. 이거 빠졌죠? Teachers are very influential. 선생님들은 매우 영향력이 있으시다. I was influenced a lot by my teacher. 나는 내 선생님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거 대답하는 느낌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그래서 a student 그래서 if 만일에 if a student has an experienced teacher 경험 많은 선생님이 있다라면 그나 그녀는 is very lucky 그는 운이 좋다. He or she 그나 그녀는 왜 he or she 계속 하는 것 같아? 남자가 그렇죠. Is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을 대답을 해줄게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inal statement? The success of a student, 학생의 성공은 depends on 달려 있다 experienced teacher. 뭐야? 네, 경험하는 선생님에게. I think my answer to that is that the teachers are very influential. And I was influenced by a lot by my teacher Zui 될까요, 아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부족한 게 있지. 물론, 여기서 어떤 선생님에 의해서 영향받았던 것에 대한 얘기를 좀 에피소드를 담으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더 맞게 만들고 싶네. 네가 했던 말을 내가 차를 붙이라니까 좀 그래서 이거를 더 말이 되게 바꿔볼게. 자 이렇게 적어보자. 여기 네가 다 듣게 해. My answer to that is that teachers are very influential. 선생님 매우 영향력이 있으시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패턴이야. 네. My answer to that is 이걸 빼도 되겠다. 이거는 사실은 빼서 가보자. 이 대고 저 대는 전혀 다른 대시거든. 네. 이 대는 네, 그것 즉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하고 그 이것도 사실상 네가 지금 현재 상황 실력으로서는 이걸 그냥 없애는 게 나. 간단히 가자. My answer is that teacher. That 뭐 that 해도 되고 my answer is teachers are very influential. 이렇게 좀 그 약간 포즈라고 해서 끊어가는 거야. My answer is teachers are very influential.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그렇게 아니면 그냥 my answer is that 해도 되고 선생님의 영향력이 있으시다. 그다음에 네 경험을 말하기 전에 if a student has an experienced teacher, he or she is very lucky. 아, the student is likely to succeed.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Okay? I've had some experience. Experienced teachers. 이렇게. 네. 자, my answer is teachers are very influential. If a student has an experienced teacher, he or she is very lucky. And that student is likely to succeed. 그 학생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I have had some experienced teachers too. 나도 경험 많은 선생님을 몇 분 모셔봤다 또는 가져봤다. They have helped me a lot to grow. 그들은 내가 성장하도록 많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읽어볼까? 초는 한번 해볼게. My answer is teachers are very influential. If a student has an experienced teacher, he or she is very lucky. The student is likely to succeed. If I have had some experienced teachers too. They have helped me a lot to grow. 17초 정도 나왔는데 줄여도 되니까
이건 30초 대답하는 걸 거거든. 한번 읽어볼까? My answer is teachers are very influential. 천천히. If a student has an experienced teacher, he or she is very lucky. The student is likely to success. I have had some experienced teachers too. They have helped me a lot to grow.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없는 거 얘기하면 문법적으로 틀려버리거든. 한 번 더 얘기해볼까? 시작. My answer is